자, 짱꼴로드 반담. 깊숙이 들어가도 되고, 크게 들어가면은 회전력을 많이 주고, 깊숙이 들어가면은 회전력을 좀 줄여서, 한 팁 정도 줄여서 치시면 되고. 자, 이거 얇게 쳐야 되겠죠. 이쪽으로 올 때. 내 공 회전 많이 주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투 쿠션. 원, 투. 자, 지금은 이제 그 좀 바깥으로, 바깥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면서 회전력을 많이 살린 게 보였죠? 투 쿠션 맞고 회전력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 쓰리 쿠션 자리로. 이러면 회전력을 많이 살렸다는 얘기죠. 자, 꾸로 치는데 여기서 원 쿠션,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부드럽게 쳐야 되겠죠? 최대한. 그렇죠.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꽂혔다. 저것만 아니면 되는데. 자, 여기서 코너까지 들어가는데 회전을 다 주고 들어가기에는 이게 조금만 앞에 떨어져도 내 공이 짧아요. 저렇게 조금만 잘못 쳐도 이렇게 지금 저 짧게 빠집니다. 여기서 걸쳐줘야 되는데, 아, 나이스. 코너를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이 공이 짧아지고, 그리고 테이블이 조금 이제 딱딱한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이 공이 또 짧게 빠져요. 네,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코너 깊숙이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짝짝이를 태우지 않는, 부드럽게 스피드를 붙이면서 여기 단쿠션으로 타지 않는 타법을 잘 쓰셔야 돼요. 자, 더블. 키스 여기로 빼는데 여기 키스가 빠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빠지고, 야, 이 3단 형태로 들어가네. 자, 우라를 5 쿠션으로 치겠죠. 자,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자, 여기서 최대한 깊숙이 스트레이트성으로 가야 됩니다. 스트레이트로 최대한 깊숙이 쭉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저렇게 밀려서 들어가면 회전량을 잡고 쳐야 됩니다. 저렇게 두꺼운 두께로 한번 내 공이 밀리는 느낌이 되면은 회전량을 거의 무시 정도로 준 상태에서 투쿠션에서 빠딱 쓸 수 있게끔. 근데 이 공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안 밀리게끔 치려면은 1족구를 생각보다 얇은 두께, 절반 두께로 쪼개야 돼요. 그러면서 코너까지 깊숙이 쓱 들어가갖고 여기서 최대 맥스가 나오는 각도가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시카키리우스 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그렇죠. 저렇게 밀리는 모양이 나는데, 아, 속도가 되나요? 되네. 나이스. 자, 하고. 자, 요 정도 기울기에 원 쿠션에 두껍게 놓는데 속도를 어느 정도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렇게 어느 정도 큐스피드를 붙여줘야 내 공이 너무 밀려서 짧게 빠지는 거를 방지시켜주는 거죠. 스피드로 인해서. 자, 회전을 거의 안 준 상태로 치는 거겠죠. 회전 거의 안 들어갔죠. 저, 임팩트가 지금 저 정도 임팩트는 사실 좀 센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잘못 맞으면 내 공이 곡구가 먹어서 옆으로 누울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더 등속으로 날아가게끔 치는 게 좀 더 안전한 방송이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안 맞으면 뒤로, 좀 짧으면은 직접. 1족구가 지금 돌아서 이렇게 섰잖아요. 이렇게 쏘면은 확실히
장쿠션 쳤을 때보다는 공이 어마어마하게 좋겠습니다. 장쿠션 먼저 맞출 때하고 단쿠션 먼저 맞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자, 오마 이게 끌어서 짧게 친다는 얘기죠. 아, 좋다. 핑통 좋습니다. 지금 같은 공은 내 속도를 너무 빨리 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커브가 그려질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커브 그리지 않고 칠 공이 있고 지금처럼 커브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칠 공이 있고 같은 오마웃인데도 지금은 속도를 줘야 되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가는데 뒷방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뒷방은 없고 다이렉트. 뒷방은 여기서 안 맞으면 있나요? 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게 조금 더 올라오면은 있는데 지금 각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거의 맞아 있죠, 이 공은? 목대신님. 둘다 끄는 상황이에요. 자, 키스는 이쪽으로 앞으로 빼고요. 내공 돌면 되겠죠? 맞아 있죠? 앞으로 빼야 돼요, 키스.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치면 맞아 있죠? 걸쳐서 이렇게 원쿠션 들어가서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걸 얇게 쳐야 됩니다. 이런 공은 안상철님 구독 감사합니다. 얇게 많이 얇게 쳐야 돼요. 아이고 많이 얇게 쳐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될 일이 없겠죠? 자, 이쪽으로 하고 싶으면 되겠죠?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그래서 이 정도 가겠죠? 쓰리 쿠션, 이렇게. 키스는 이 공이 야 이쪽으로 앞으로 두껍게 빼냐, 이쪽으로 이렇게 빼냐. 그렇죠, 얇게 쳐야죠. 얇게 살짝 제길라우. 얇게 치면서 내공이 혹시나 짧게 빠질 수도 있을까봐 회전을 많이 살리는 제끼라우. 가끔 써먹을 때가 있죠, 저런 게. 자, 이 공을 치겠죠, 결국은. 내공이 쳐서 먼저 나오는 걸로 치겠죠.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쓰리 쿠션, 이렇게. 그걸 안 치실래나? 어? 이건 또 보면은 지금 내 먼저 나오고 치는 게 아니네. 나 맞네. 어, 확실히 보는 두께가 조금씩 틀린 것 같아. 자, 비껴치기를 치는데 이 공은 지금 여기 다이렉트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짧게 오는데 여기서 짧게 쳐야 돼. 맞았어. 아, 여기서, 야, 나이스. 와, 1조코 두께를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올 정도로 두께를 치면서 나오면은 저게 다이렉트로 칠 수가 있어요. 잘 치셨네. 자, 시카키리우스 걸어서 저기서 한20 정도 떨어뜨리는 데까지 가면 될것 같습니다. 20 정도로 떨어뜨리는데 좋아요. 자, 또 쓰리가락 싣고 치겠죠? 이건 한 여기에 40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 40. 40. 안 친다고? 그거 안 쳐요? 칠 거잖아. 칠 거잖아. 40. 정한 라인. 거의 똥창을 찍어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어째 칠 거잖아. 여기서 우리 이독사 형님이 좀 쇼맨십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 쳐서 원 쿠션, 이렇게 두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뭐 여기서 사실 이렇게 가겠죠. 티. 와.